그리고 특히 경북에 새로운 하나의 산업을 형성을 할 수 있다, 있겠다.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기경부 장관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구청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그 아까 예비 사단성 산소 클러스터 막 투자하는 그것까지를 제가 구청이 할 때 해놓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시는 사랑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손들 뭉쳐서 힘을 합쳐서 잘 하신다면은 또 어떻게 오늘 방문해 주신 외국의 선진 기술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 섬유 산업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탄소 섬유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가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. 솔직히 아직도 탄소 섬유는 갈 길이 멉니다. 아직도 매우 초창기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우리 탄소 섬유가 경북 경제를,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큰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